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먼저 매치포인트 하단 박상우 선수의 진영. 팀 내 공헌도 3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베포토스는 14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박상우 선수. 대각선은 바로 우정호 선수입니다. 팀 내 공헌도 14.5%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우정호 선수 상단에 위치합니다. 네, 박상우 선수는 네, 우정호 선수 특히나 프로토스를 만났다는 데 대해서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상우 선수가 최근에 이제 저그전이 6연패 중인데 저그전을 만나지 않고 자신이 이번 시즌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 최고 승률을 보여줬던 프로토스전을 만났기 때문에 프로토스전이 14승 3패 테란전이 14승 14패 저그전이 5승 3패인데 프로토스전이 성적이 제일 좋거든요. 네. 네,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상우 선수한테는요. 그렇습니다. 자, 플레이 뭐 편안하게 드시면서 관람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중계 중에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죠. 아, 괜찮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 수년째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역시 오늘도 뭐 많은 커플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는데요. 네. 뭐 양 선수 뭐 채팅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우정우 선수가 진짜 나 잡으러 나왔네. 아마 뭐 대기실에서 뭐 박상우 선수가 내가 널 잡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토스 전만 연습을 했다 박상우는. 그렇죠. 예. 뭐 숫자도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숫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아, 거의 5년 만에 목표를 걸어서 20분 동안 길을 잃고 강의를 좀 제치고 오신 그런 분인데요. 네, 이스프로 열성 팬이셨고요. 저녁 130일 남으셨는데 화요일 밤 11시에 잘 본다고요? 네. 아,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요. 저 130일이면 글쎄요, 지금 대강 그 직급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밤 11시 보신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네. 고참분이 좋아하시는가 보죠. 아, 네. 성남선녀네요. 이쪽은. 네. 맞죠? 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커플이라고 생각을 예. 말씀드렸는데 예. 아니었죠. 예. 끝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급사과했습니다. 예. 네, 급사과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남성분과 여성분이 굉장히 다정하게 앉아있는데 심지어는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냥 처음 본 사이다.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다. 네, 아니었다고 막.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팬분들이 자리에 앉으실 때도 양옆을 네. 좀 보시면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만남의 장이니까요. 예. 자, 우정호 선수는 일단 뭐 게이트웨어와 코로 입구를 막고 프로브를 보냈고요. 이쪽에 놔뒀고 박상우 선수의 SCB가 좀 전진하고 예. 있습니다. 그 일전에 뭐 오래된 건 아닌데 네. 박정석 선수와 지금 우정호 선수로 경기 플레이를 하면서 3게이트 그냥 드라군으로 이제 끝을 봤었는데 예, 네. 일단 정찰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올인 공격이 나왔는데 지금 그냥 페이크성이 될지 아니면 진짜 마찬가지로 올인성 공격을 한번 펼쳐볼지 뭐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부분들은 정말 좋죠. 예. 네. 자신이 큰 액션을 하지 않아도, 큰 액션을 해주면 뭐 좋겠지만, 큰 액션을 하지 않아도, 박상우 선수를 하게끔 계속 많은 생각을 유도하는, 예, 네, 그런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저 박상우 선수 역시 우정호 선수의 정찰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박상우 선수, 앞마당 지역에 커뮤니티센터 건설. 이용호 선수가 올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뭐 김대호 선수가 일단 많이 덜어주고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네. 이영호 선수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그냥 깔끔하게 좀 예 끝내는 게 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KT 입장에서는 최강의 그런 그렇죠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 자, SCB 자 도망을 가야죠. 아, 길목 차단. 야, 드라군이 예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드라군에게 잡혔고요. 지금까지는 양 선수가 상대편의 정찰을 굉장히 막 먼저 봉쇄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박상우 선수 팩토리 본진지요. 일단 박상우 선수는 뭐 SCB 정찰을 꼼꼼하게 해주면서 예, 동시에 배역 더블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자원적으로 여유가 좀 많은 넉넉한 편이고 예. 예, 우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원게이트 위에서 더블 넥서스를 가져갈 것 같은데 일단 드라군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주고 나서 넥서스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약간 네. 상대적으로 박상우 선수가 자원적으로 좀 많이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정호 선수 보통 때의 그 느낌보다는 넥서스가 약간 늦게 워프됐습니다. 앞마당지요. 예, 이 매치 포인트는 프로토스가 이제 테란 상대로 앞마당 넥서스 빨리 가져갈 때 사업을 누르지 않고 바로 넥서스를 먼저 가져가주는 이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는데 네. 일단은 우정호 선수가 그런 와중에 프로브로 이제 커맨드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테크트리에 신경을 쓴다거나 네. 아니면 3넥서스를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박상우 선수가 앞마당 멀티가 빠르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드라군만 뛰쳐나가서 네. 뭐 계속 이제 공은 던져야죠. 예, 리페이라도 하게 만들면서 자원 그렇죠. 낭비하게끔 만들어주고요. 자, 그럼 견제를 위해서 드라군이 이제 출동합니다. 자, 터렛 공사를 일찌감치 해놓고 있는 박상우 선수 7시 지역. 팩토리에서는 에드원 머신샵이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상황. 박상우. 저 SCB, 나가는 SCB를 잘 커트해줘야 됩니다. 아, 저게 만약에 있을까요? 일단,
토스의 진영으로 가서 얘 멀티를 또 하나 늘렸는지 앞마당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또 다른 네. 멀티가 있는지 아니면 태크트리 올렸는지 저 SCB가 그걸 이제 확인하면 확인하고 자신의 그 진영 쪽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면 예저 예, SCB 예, 엄청난 정보예요. 그렇습니다. 유혹하는 거죠. 이쪽 SCB 잡으러 와라. 왜냐 벙커 때리면 리페어할 때 돈 드니까 그냥 ESCB 따라 잡으러 오면은 그동안 안 고쳐도 되니까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ESCB 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좋은 정보예요. 자 한 개 ESCB를 희생하면서 벙커 하나 더 얻었고 ESCB끼리 만났는데 하나 갔고요. 그리고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프로브가 이제 예. 차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들어갔어요. 박상우 야 3넥서스 이후에 테크트리 그리고 예. 게이트웨이 올라가는 타이밍까지 야 이렇게 되면 박상훈 선수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도 되고 아니면 바로 과감하게 상커맨 따라 가줘도 좋은 것이고요. 정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적인 그렇죠. 측면에서요. 야 정찰이 너무 잘 됐습니다. 뭐 물론 뭐 본진 안쪽까지 토스의 본진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았어도 예, 추가적인 미네랄 멀티를 토스가 빨리 가져갔다면 대충 어느 정도 뭐 체제 파악은 다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눈으로 100% 확인했다라는 건 아 박상훈 선수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에서 11승 2패라는 숫자 자체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초반 움직임만으로 보여주고 있는 박상훈 선수. 예, 아직까지 투 팩토리에서 뭐 팩토리 더 늘어나지 않는 모습으로는 뭐 3커맨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뭐 박상훈 선수도 프로토스 3넥서스에 대비해서 3커맨드 따라가줘도 괜찮은 이유가 털에서 그렇게 많이 건설하지 않았어요. 예, 털에서 딱 요소에만 예, 2개 예. 본진에 하나까지 3개 딱 3개만 건설해놓고 자원적인 세이브도 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고요. 예. 아 게다가 토스가 어쨌든 상대방 그 빌드에 따라서 미네랄 볼트를 빨리 가져간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테크트리 자체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약간 좀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비터가 좀 늦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건 뭐 테란이 바라던 바고요. 아비터가 뭐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테란은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테란의 선택 예.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팩토리를 4개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막상 7시 예,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정우도 차라리 게이트도 지금 늘려놨겠다. 테란이 그냥 나왔을 때 먹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정우 선수가 좀 굉장히 유리해지게 되니까 네. 일단 나왔을 때 옵저버로 확인해주고 한 번만 아 근데 엇나가는데 빗나가는데 이게 야, 아 봤네요. 예, 봤어요. 자 봤습니다. 4탱크가 예.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우정호 선수. 일단은 그러면 전장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정호 선수. 그렇죠. 예. 예, 박상훈 선수가 센터 쪽으로 정면으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앞마당 쪽으로 진격하느냐 그 부분을 가장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드라군들이 이게 탱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언덕 쪽에 있는 우정호 선수의 드라군들이 순간 바보가 돼버리고요. 예. 자, 저 드라군들은 센터 쪽으로 와가지고 충원 병력을 좀 끌어주고 충원 병력 끌어주면서 시간 벌고 앞뒤로 이제 병력을 먹어야 되는데 자 여기도 박상훈 선수가 이 병력을 지금 손쉽게 제압당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야 이게 박상훈 선수가 팩토리가 여유있게 늘어나고 오는게 아니라 좀 아 이거 역으로 예 지금 유정훈이 이 그림을 예. 그렸거든요. 나와라 나와 나와서 내가 병력 먹겠다. 아 전장 선택 이때 우정훈 선수 쪽으로 웃어주는데요. 나도 탱크 다 잡고 예. 아 그렇죠. 예 지금 아, 좋아요 이거 좋아요. 하지만 박상 선수 역시 그 벌초 활동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 예 약간 엇박자 타이밍을 좀 노렸는데 우정호의 네. 드라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예. 자, 내려서 병력 이제 벌초. 우정호 선수도 뭐 테크트리를 쫙쫙 올린 게 아니라 멀티를 먼저 가져갔으니까 물량 확보에 좀 힘썼고요. 아, 자 탱크를 잘 잡아먹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벌초 견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탱크 잡아먹은 거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야, 그래도 지금까지 벌초에는 크게 많이 예, 프로브가 많이 잡히진 않았고요. 예. 지금부터 시작이죠 박상 선수요. 예. 벌초 본진 안에 들어갔고요. 자 본진 안에 들어오니 벌초가 다 해줘야 되나요? 네. 지금 약간은 벌초도 아직 0킬이에요. 하나 잡았고요. 지금 벌초를 투여한 거에 비해서는 아 이거 많은 점이 이제 계속해서 벌초 달려야 됩니다. 야 이 정도면은 일단 우정호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았어요. 벌초도 일단은요. 네. 근데 이제부터가 사실 진짜 집중력을 발휘할 때가 뭐냐면 계속 흔들고 소수의 탱크로 또 자리 잡고 벌초 흔들고 이 싸움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탱크 한타 잡아먹었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에요. 셔틀이 추가가 돼 있다면 탱크 소수 탱크는 그냥 자질로 셔틀로 그냥 막아내면 되는데 드래곤 막아주고 있어서 자 방심하면 안 돼요 우정호. 자 언덕 위쪽까지 탱크 내려왔습니다. TC 견제 이러면 또 아래쪽 비어요. 토스의 그 앞마당 아래쪽도 비기 때문에 네 자 깔끔하게 막아내야 돼요. 그렇죠 깔끔하게 이거 일단은 뭐 우정호 선수가 아주 큰 피해 없이 막아내게 된다면은 5시에도 왼쪽까지 오프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상황 좋아지고요. 자 이제 벌초를 위쪽 쪽으로 돌렸는데 일단은 마인 네 앞마당 쪽에 캐논까지 완성되면서 일단 더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예. 네 탱크가 4탱크가 초반에 나갔던 게 사실 이거 깔끔하게 그냥 잡혔거든요. 제압당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벌초 움직임이라는 탱크 2대의 견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박상훈과. 그렇습니다. 물론 박상훈 선수 그러면서 이 위쪽에 9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우정호 선수는 5시 같이 얻어내면서 박상훈 하나 더 가져가네, 11시. 움직임이 너무 화려한데요. 너무 빨라요. 저 벌초가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우정호 선수의 멀티 타이밍도 상당히 빠르고 5시 쪽 가져가는 타이밍도 굉장히 빨랐었고, 박상훈 선수 상황이 많이 불리하다 보니까 11시 쪽 커맨드 과감하게 지으면서 지금 유리씨 그렇게 딱히 박상훈 선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탱크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네. 11시 과감하게 가져가줬다. 그만큼 상황이 박상훈 선수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예, 박상훈 선수가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되게 잘하고 있다는 플레이입니다. 우정호 선수가 옵저버를 다 보고 있어요. 테란을 멀티 가져가는 거 다 확인해주고 있어요. 근데 먼저 찌르니까, 박상호가 먼저 찌르니까 우정우도 일단 막아야 되니까 공격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수 병력으로 견제 간다. 말 그대로 소수 병력이에요. 그냥 막힌다라는 거예요, 소수 병력은. 그렇죠. 예. 자, 언덕 위쪽 박상호 선수 급하게 병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우정우 선수에 올라왔던 그 드라운드를 잡아줬고. 예. 병력을 정비해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박상호 선수가 지금 약간의 그 불리함이 좀 있었는데 초반에 공격이 막혔기 때문에 그거 지금 다 만회했고요. 다 만회했고, 박상호 선수가 지금은 불리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 박상호 선수 스피드 어떻게 보면 우정호 선수가 약간 휘둘림을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제 6시 현재 어느 정도 일어나고 박상호 선수 병력들 위쪽으로 배치. 네. 그리고 이제 막는 것 때문에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우정호 선수이기 때문에 테라는 반대입니다. 현재를 하면서도 벌처는 발빨라서 언제든지 정비가 돼서 집중력, 한 곳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병력을 집중해서 들어갈 때 단순 드라건만 가지고 싸운다면은 병력 손해는 토스가 보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일단 과감하게 6시까지 늘린 건 좋았습니다만 우정호 선수의 그런 움직임을 좀 봤고, 박상호 선수 오늘 스피드 굉장하거든요. 네, 셔틀이라든지 혹은 지금 질러지 스피드업이 완료가 됐네요. 일단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럿과 함께 박상호 선수와 센터에서 서로 교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정호 선수는요. 자, 아비터 테크가 늦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터넷을 미리 두를 필요도 없겠고, 일단 병력 싸움에 힘쓰고 있는데 팩토리도 잘 늘려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타 싸움이 잘 돼야 되는데, 토스는 6시 멀티를 돌아가는 시점이라서 한타 싸움에서 본인이 완전히 이겨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비슷한 싸움이 나와선 절대로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우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비터가 약간 느린 편인데, 박상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눌러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박상호 선수가 어느 정도 일정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은 메카니 업그레이드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좀 공격 가서 이동 좀 더 많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 일단 좀 급한데요. 일단 이동한 움직임 인력 때문에 그런데요. 길을 만약에 털리게 되면 네. 박상훈이 11시를 돌리고 있어서 이거 격차 약간 좀 벌어질 수 있는 건데, 다행히 6시가 돌아서 다행이지만 저 셔틀 안에는 하이템플러 한 4기가 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질러 4기, 질러시 타 있네요. 아, 일단 벌초 현재 5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6시 현재 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훈에서 벌초를 계속 또 이동하고 있어요. 벌처 움직임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정말. 네, 벌처로 계속 시간 벌면서 탱크 숫자 모으고 있겠죠. 탱크 숫자 모으고 어느 정도 일정 타이밍이 되면은 한 번 더 치고 나올 것이고요. 아, 기본적으로 벌처의 스피드, 드라군의 스피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움직임이나 판단 자체가 박상호가 빠르다 보니까 더더욱 벌처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우정호 선수가 못한다라기보다는 박상호가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정호 선수 그냥 평범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 박상호 선수. 일단 업그레이드 약간 포기한, 늦게 포기한 대신에 스피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6시, 5시, 5시, 6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흔들어야죠. 만약에 흔드는 게 멈춘 순간에는 우정호가 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또 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네요. 계속 흔들어야 돼요. 5시 또 들어가죠, 박상호. 공이는 완료 메카닉 박상호 선수. 예,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6시에도 자원 활성화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자원 투자를 했는데 그걸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그냥 날아간 상황이고, 5시 동안 캐롤을 계속해서 건조를 하고 있잖아요.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자원을 네. 투자한 만큼 걷어들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박상호 선수가 이제는 이 탱크 시즌 모드 풀고 공격 타이밍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 박상호 선수 매치 포인트 토스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되게 잘합니다. 다시 벌처를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보신 바와 같이 우정원 선수가 5시 멀티 지역을 먼저 가져간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미네랄을 클릭해보면은 실질적으로 11시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만큼 박상호 선수가 지금 견제를 잘 이뤄내면서 11시는 안전하게 공격을 통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 벌처 견제, 아, 참, 벌처 견제를 통해서 탱크의 숫자는 모이는 거고, 테란의 업그레이드는 되는 거고, 뭐, 이제는 뭐 5시는 캐논이 많이 지어져 있으니까 좀 안심할 단계인데, 이미 탱크가 많이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골리앗도 뒤쪽에 아비터가 필요해요. 아비터가 이제 딱 시즌 모드 풀었고요. 딱 공일업 타이밍, 거기다가 아비터가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스테시스 좀 지원도 힘들고, 프로토스는 이 하이템플러의 모든 걸 좀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정호 선수는요. 아비터 아니면 하이템플러 사이렉스톡 이걸 믿어야 되는데, 자, 골리앗 5기가 있다라는 거, 이거 셔틀 1.4가 나온다면
다 잡힐 수도 있어요, 셔틀이. 네. 내리기도 전에. 그리고 하이템플러가 적고 활용하기 위해서 탱크가 움직일 때, 테란이 움직일 때, 시즈보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거든요. 자, 탱크 배치 위로 들어갑니까, 일대스톤? 그 탱크 배치가 일렬로 딱 근데 하이템플러 다 내리질 못했어. 템플러 못 내렸습니다, 우정호. 시즈모드를 이미 한 상태였기 때문에 움직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정 선수가 약간 불리하게 싸워줬고, 거기다가 셔틀에서 하이템플러가 다 내리질 못했어요, 내기가 다. 예. 탱크 배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박상우 선수. 야, 진짜. 제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예선 때 이런 테란 만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아, 무시무시합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토스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아, 잘하네요. 예. 예선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결승전이지. 이게 이래서. 네. 아, 좀 뜬금없는 생각. 아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절로. 이제 앞서 등장했습니다, 우정호 선수. 예. 또 정말 무서운 테라. 예. 징검다리로 또 시즈모드 하기 때문에 포토스에게는 또 압박이고, 예. 지금은요. 박규문 우연 생각은 이럴 거예요. 아에서 도전 안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테란입니다. 예. 아,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하면 포토스 숨을 쉴 수도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정말 저렇게 징검다리로 시즈모드를 하게 되면은 딱히 포토스가, 예, 덮치기도 좀 애매모하고, 예, 움직이기도 테란이 또 움직일 타이밍이 또 노려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을 박상호가 또 대처를 잘해주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정호 선수가 사실 맨 처음 보세요. 초반에 공격 나온 거 다 그냥 제압을 했습니다. 상황 좋았단 말이에요. 박상호의 견제, 그 몇 분간의 견제였습니까? 오른쪽 갔다, 6시 갔다, 5시 갔다, 이 견제 때문에 지금 우정호 선수가 정신을 못 차린 건데, 그것 때문에 병력이 이제 덩어리가 차이가 나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11시에 이제 처음은 점을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급하게 쫓아 올라가고 있어, 박상호. 야, 또 언덕을 먼저 잡고 스태치 수송하려면 아비토가 걸려있고. 그러니까 아비토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리콜을 활용하기에는 시간 자체가 늦어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아비토가 늦게 나온 만큼 이제 변경은 많이 있으니까 센터싸움, 스텝스필드로 활용해서 센터싸움을 해줘야 되는 건데 모든 게 지금 박제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상우 선수가 플레이를 계속 펼치게 되면, 그렇죠, 올드보이 깊이 테란 1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예, 정말 안 되죠. 그만큼의 압박감을 보여준다, 박상우 선수. 예. 일단 6시 날아가면서 12시에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돌아가는 그런 멀티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 6시 멀티가 이제 넥서스가 풀리게 되면서, 야, 센터에서 결국은 센터에서 이겨야지 우정 선수가 좀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멀티로 좀 극복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2시도 뭐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 5시는 뭐 거의 제대로 돌아간, 예,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아예 날아갔고요. 예, 이번 경기의 마지막 한타가 될 것 같은데, 예, 박상구가 움직일 때 그때 우정으로 노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예. 지금 여기거든요. 아, 여기가 타이밍, 여기가 덩어리 차이가 또 시즈모드를 해버리면 또 그 기회마저 박탈당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덩어리 차이가 테란이 좀 압도하는 숫자라도, 야, 이거는 마법 유닛이 없으면 마법 유닛이 많아야 돼요. 아비타라지 하이테플러가 많아야지 이거는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지. 네. 지금 부족하거든요, 지금은. 야. 이쪽으로 밀릴 때가 밀리고 있으면서 지금 설마 EMP까지 안쪽에 정의 안쪽으로 최대로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거의 좌절입니다. 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역전할 수 있는 변수. 마법 유닛. 네, 하이테플러라든지 아비터가. 아비터 한 개 남았는데, 아, 하이테플러 있나요? 하이테플러 있고. 네, 아, 너무 약해요. 더 있습니까? 우선. 더 나와야 돼요. 아, 이렇게 잘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지금. 박상우의 승리. 이야, 이 견제가 진짜 박상우의 이 견제가 너무 화려해서 우정호도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이쪽 저쪽으로 오냐. 내가 좀 정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예, 탱크를 다 잡아먹혔음에도 불구하고 박상우가 견제 하나만으로 상황을 이 정도까지 만들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박상우 선수. 저 엇박다 타이밍이 한번 막히고 나서 벌처를 활용해서, 예, 자기 자신이 스스로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박상우 능력도 상당히 좋았고, 우정호도 센터에서 마지막에 한번 제대로 싸워서 한번 역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박상우는 그 벌처 컨트롤도 깔끔하고 탱크 시즈모드 타이밍도 프로토스가 달려들지 못하게끔 겁먹게 만들어줬어요.